안녕하세요. 하이다 웰빙 푸드 레시피의 김선입니다. 주로 차로 즐기던 녹차가 최근에는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데요. 음료나 베이커리에서 자주 쓰이지만 녹차가루를 밀가루에 섞어 반죽하면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끈한 국물 요리로 먹을 수 있는 녹차 수제비를 준비해봤습니다. 녹차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쌓이는 스트레스가 고민이라면 든든한 녹차 수제비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재료는 대파, 애호박, 당근, 감자, 반죽으로는 밀가루, 녹차가루, 소금 약간, 물, 육수로는 멸치, 다시마, 국간장이 필요합니다. 밀가루에 녹차가루, 소금, 물을 넣고 반죽을 해줍니다. 반죽할 때 물은 한꺼번에 넣지 말고 두세 번 나눠서 넣어줍니다. 반죽이 잘 되면 봉지나 랩에 싸서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줍니다. 감자를 썰어줍니다. 물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멸치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육수가 끓으면 멸치를 건져줍니다. 밀가루 반죽을 조금씩 떼어 넣어주세요. 반죽이 어느 정도 익으면 준비한 야채를 넣어줍니다. 모든 재료가 다 익으면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해준 후 마무리합니다. 차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성분 중에 아미노산의 일종인 탄닌이 우리의 신진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녹차를 섭취하게 된다면 스트레스로 과긴장하고 있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